자, 그리고 또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최근 들어서 환율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올라선 상황인데,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주들에 있어서는 뭐 호재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. 어떻습니까? 네, 뭐 기계적으로 뭐 수출주가 호조가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 1달러에 1,100원이었는데요. 이제는 1달러에 1,200원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한국 제품이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싸졌나 이런 어떤 효과를 우리가 좀볼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다만 지난 그 3월 11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9개월 만에 어느덧 장중에 1,200원을 그 돌파했고요. 이시각 현재는 이제 1,203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1200선을 넘는 것이 고착화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그 상당히 좀 우려가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국 달러 가치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격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. 아무래도 미 금리 인상의 언급이 결국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달러 대비 한국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다만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이것이 결국 달러 강세의 영향인 것만은 아닙니다. 아시는 것처럼 최저시급 게이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돈의 가치가 최근 그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 달러 강세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시급 게이트 등 소위 어제 청문회 때 이런저런 이슈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나라인가 이런 어떤 코멘트도 있었는데요. 결국 외국계가 한국을 지금 팔고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달러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수출주가 좋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국계가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의 기본적인 이유는 한국을 바이 사이드보다 셀 사이드로 점차적으로 접근을 좀 크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